부모와 다투던 끝에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모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벌였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카만 밤, 주택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전남 장흥군 장흥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평소 부모에게 의지해 살았던 49살 김모 씨가 부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술을 마시고 부모 집에 불을 낸 겁니다. 술이 술이기 때문에 이 애가 돈을 무지하게 잘 쓰거든. 그러고 이렇게 술도 못 준다고. 화재 당시 집안에는 부모님과 누나, 조카 등 5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 부모의 집은 전소됐고 4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김 씨는 신문지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낸 뒤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추격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이 차가 곧바로 지금 저 보성으로 가는 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보성경찰서에 공조 요청해가지고 경찰은 김 씨를 긴급체포해 방화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